영혼불멸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혼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써놓은 이 글자가 누구 글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맞습니까? 네? 여기에 뭐 하나 들어가죠. 여러분, 이 영혼이란 단어는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한국, 일본에서 사용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합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 여러분,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영은 뭡니까?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이에요. 혼은 뭡니까? 소울입니다. 그럼 스피릿 소울이라는 단어 있어요, 영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스피릿은 스피릿이고 영은 영이고 혼은 혼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과 뭐예요? 혼이지. 영혼이란 단어 없는데, 있을 수가 없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쓰니까 우린 영혼이란 단어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있을 수 없는 단어가 왜 생겼을까요? 제가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이 무속 사회 아닙니까? 옛날부터 누가 활개를 치던 사회입니까? 예, 악령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무속 사회에서 아예 혼란을 시켜버렸어요. 결국 영혼이란 말은 혼이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이나 영이나 뭐예요?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소울, 혼이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범죄하는 뭐가? 영혼. 네, 영혼은 죽는 겁니다. 네. 성경은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그런데 왜 영혼 불멸설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영은 그 혼은 죽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하면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뭐예요? 영혼을 같이 멸할 수 있는 자로. 그러니까 영혼은 멸하는 것, 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도 우리말 성경은 영혼이라고 그랬지만은, 예, 거기는 혼입니다. 혼. 예, 본문은 혼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혼을 무엇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영혼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시키고 있어요. 없는 단어, 없어야 될 단어를 있게 해놓으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죽는 거는 뭐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혼은 죽는다.
영도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영 죽어야 안 죽어요. 영도 죽습니다. 악령은 죽어요. 안 죽는 것은 너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자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개념이 확실해져야 돼요. 이 개념이 확실해지려면 생명 개념이 확실해져. 그러니까 안 죽는 것은 생명밖에 없는 겁니다. 영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죠? 스스로 계신 자와 생명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영이고 혼이고 아무것도 남지를 뭐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스스로 살아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혼불멸설이라는 것은 벌써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부르는 그 원칙마저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불멸이에요? 불멸. 불멸이란 건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불멸설이 이게 뭐 책을 쓰고 뭐 논문을 쓰고 하는데 다 엉터리 단어를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논문을 쓰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단순한 얘기인데 스스로 계신 자 그러면 그 한마디 뭐 논문 쓸 필요도 없고 뭐예요? 그 뭐가 불멸하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럼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스피릿은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실 거고 그렇죠? 영, 소울이란 말은 뭐냐? 이 소울이 이제 바로 혼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혼을 구원한다 이 곤란한 얘기입니다. 예, 그거 문법에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영과 육과 뭐예요? 혼. 예, 삼분설 딱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삼분설 얘기가 지금 그 위치만 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흙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그 인간이 혼이 된다. 그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그 혼은 뭡니까? 살아있는 혼입니다. 즉 생명 있는 혼입니다. 그것이 킹 제임스가 말하는 living soul이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는 인간은 그거는 living soul이 아니고 뭐예요? 죽은 자다. dead soul. 그렇게 구분하면 간단하죠. 자, 그래서 그럼 소울은 뭐냐? 우리 지금 여기 오시는 오늘 저녁에 이제 오후에 환자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거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 불멸설이 환자들 가슴 속에 남아 있으면은 이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이 하나님의 영은 뭔데? 생명인데. 근데 영혼 불멸설대로 알고 있는 영혼을 받아들이면 영혼을 인정하고 있으면 생명의 존재가 무의미해집니다. 왜? 영혼 그 자체가 뭐예요? 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잘 들어와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구의 혼이 뭐냐? 그건 이상구의 정신이다. 이상구의 사상, 이상구의 가르침, 즉 이상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상구의 뭐예요? 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상구의 가르침은 그거는
거짓말뿐이었다. 그거는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구 속에 들어와서 이상구가 가르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럴 때 이상구의 가르침, 이상구의 혼은 영원히 뭐예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럼 8월 25일 날 제 책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실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지만은 저로서는 그게 책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강의한 거 뭐 적당히 타이프 쳐서 그래서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번에 이제 탁 앉아서 한 2년 동안 정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래도 그냥 이 책 낸다는 게 깨름칙해서 죽겠네요. 왜? 생각대로 뭐요? 안 돼. 보면 뭐 좀 엉성한데 그럼 그래도 이제 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8월 25일 날 책이 이제 나옵니다. 몇 페이지나 되나? 한 520페이지입니다. 이제 근데 그게 520페이지가 돼서는 안 돼요. 보니까 막 책도 작고 글자도 뜨문뜨문 써. 요새는 뜨문뜨문 써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0페이지만 되면 충분한데 이걸 드문드문 큰 활자로 써놓으니까 막 이게 부풀려가지고 요새 책이 다 그렇더군요. 보니까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읽는데요. 네. 막 글자 작게 써놓고 그러면 그래서 그럼 이상구 책을 열어보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이상구의 뭐예요? 혼이 담겨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이상구 책에 이상구가 쓴 책에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생명적 가르침과 부합한다면 그 책은 뭐예요?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이상구의 혼도 뭐예요? 살아 있을 것이다. 만약 이상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지 않고 뭐 이상한 논문이나 써가지고 써놨다면 그 책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 책이 뭐예요? 아니다. 그 죽은 생명 없는 책이다. 그러니까 그 혼은 죽은 혼. 그 책 속에 있는 이상구의 혼은 죽은 혼이 생명 없는 혼.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아 혼, 그렇지 혼. 예. 그게 뭐 지옥에 가서 불을 타도 안 죽고 뭐 그런 존재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뭘 설명을 간단하게 해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이든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면 전부 멸망이야.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면 그건 다 생명이 없으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뭘 영혼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앞으로 영혼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하고 우리 개역한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개역한글 성경에 뭐 영혼이, 혼이 뭐 이런 건 90%가 다 스피릿입니다. 킹 제임스에는. 거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개역한글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시고 라마 사박다니 하고 뭐예요? 그 영혼을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다. 개역한글 성경 그렇게 썼습니다. 그죠? 봐서 이게 수상하다. 이 영혼에는 딱 보니까 뭐요? 그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영을 의탁하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영혼이란 단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영과 혼은 분명히 다른 건데 이걸 합성어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 성경에도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성철 목사 우리 사모에 와 계신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그 이번에 지회에서 중국 평신도 지도자들이 왔대요. 한 60명 와서 그 교육 강의하러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제 중국 성경 얘기하면서 중국 성경을 보니까 그 영혼인 영혼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못 해줬네요. 너무 바빠가지고. 자, 이제 이건 이렇고 그러면 우리가 자 성경의 핵심은 생명이구나. 그 생명은 품성이구나. 그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구나. 그리고 그 품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에 있어요? 말씀 속에 율법 속에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 속에 예, 구약 율법 속에 자기가 있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5장 끝 5장 끝에 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그게 뭡니까? 모세 오경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어디예요? 나에 대하여 전부. 와이프인 말이 딱 맞아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뉴스타트에 오셔서 자 뉴스타트를 통해서 생명 개념을 배웠다. 아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구나. 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리를 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그게 적용이 뭐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가복음 10장 15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저렇게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자, 첫째,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뭐예요? 이거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받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받드는 거죠. 여러분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동양적인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도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혹은 목사님을 잘 뭐요? 받들어라 천국 가고 싶거든. 이 사상입니다. 이게 맞게 틀리게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하다. 원문은 뭐겠습니까? 저 밭들지를 뭐로 고쳐야 저게 옳게 되겠습니까? 받들지가 아니라 받아들이지입니다. 받아들이지. 킹 제임스를 보면 뭐예요? Receive입니다. Receive. 그러니까 받든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Support. 우리 인간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요? Support를 잘하면 하늘나라.
말이 그것도 누구처럼 서포트를 하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은 뭐를 주면 괜히 자기 뭐요 체면상 받고 싶어도 어떻게 뭐 괜찮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좋은 거 주면 뭐요? 어, thank you 하고 받아들인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만 생명적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영어로 바꿔서 봅시다. 저는 성경 공부를 쭉 해가면서요, 이 킹 제임스의 가치를 절실히 절실히 느껴요. 응. Whosoever shall not 뭐요? Receive 아닙니까? Receive. 예. 예. 헬라 말도 receive입니다. 이게 receive인데 왜 개혁한 거는 받든다고 보는, 얼마나 동양적, 권위적, 도덕적 사상에 투철하면 이 성경 번역가들이, 예,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이 뭐예요? 없고 이게 전부 뭡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자, receive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또 오류가 있으면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 사상이 확 박히면은 오류, 이 반생명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탁탁 보여야 그게 이제 여러분이 박힌 겁니다. 안 보이면 뭐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참 오류가 많습니다, 성경 번역에.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된 걸 가지고 줄줄 외우고 그것을 아멘하고 있으니 신앙이 바로 잡힐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오류는 이겁니다. 결단코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사상은 뭡니까? 잘 받들어라. 만약 받들지 않으면 들어올라 캐도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도록 할 것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양적 사상으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옛날부터 지배하는 사단이 물들여놓은 도덕관에 완전히 지배다 못하리라 아닙니다. 뭐게? 여러분 제가 한번 고쳐보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오류를 발견하실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저거를 고칠 수 있는 영이 있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아닙니다. 아니고 결단코 들어 한번 완성해 보세요, 문장을. 제가 반쯤 했다. 결단코 들어 들어오지를 뭐요? 아니야. 오락해도 안 온다 이거죠. 왜? 저는 죄가 많아서 못 들어갑니다. 아니 괜찮아. 너 같은 죄인도 와도 돼. 아니야. 저는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선행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받들고 난 후에 충분히 자격이 될 때 갈 테니까 지금은 오락하지 마십시오. 자, 영어 킹 제임스로 가볼까요?
He shall not 뭐요? Shall not 뭡니까? Enter. 예. 그들은 절대로 뭐요? Enter 하지를 않다. 천국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열려 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wide open. 열려 있는데 열려서 지금 하나님은 초청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혼인 예식장에 오라 캐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나 바쁘다 말이야. 소 샀다. 땅 샀다.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시오, 받드시오. 어? 안 받들면 뭐예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결단코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게 사망이라. 사망. 그건 생명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고 뭐예요?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데. 자, 이게 이제 맞박이고 두 번째 문제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내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를 절대로 말자. 절대로 말자.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이 속에는 들어가 보면 뭐예요?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저는 그걸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제가 처음에는 다 오해하고 고민하다 이게 다 왜 이러냐면요. 왜 이런 걸 제가 발견하게 됐냐면 자 우리 애들도 다 엉망이 되고 그렇죠? 마약 중독자들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율법주의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내 같은 놈이 하나를 갈 수가 뭐요? 없다. 근데 어떻게 내 같은 놈도 가야 될 가입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가면 너 아들 딸하고 어떻게 됐냐? 너 가라. 너는 못 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 도덕적 신앙생활은 너무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생명이라 해야 돼. 아무리 죄인이라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바울이 스테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완전히 거꾸로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서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얘기. 예.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도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교훈이 그 교훈이라면 저는 힘듭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한 사람이 뭐예요?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가 어쩌저쩌니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백미러 깨고 쪽지 남겨놓고도 뭐예요? 그렇게 바람에 날려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웃기는 거죠. 예. 저는 가만 보면 웃겨요. 저는 상당히 한 줄 알았는데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뭐예요? 유치하기 짝이었더라고. 근데 그날 저녁이 한 7시쯤 돼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아마 그동안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밤 10시가 돼도 전화가 안 오고 11시가 되고 전화가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자동차 주인이 뭔가 굉장히 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차가 아주 싸구려 차였어요. 그 뭐 조그만한 트럭 뭐 이거 저 짐 싣고 댕기는 거. 저는 또 생각하기로 이 사람이 또 그래서 제가 뭐 이 사람이 또 뭐 비싼 차를 찌그러뜨려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다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고 이래서 또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밤새 내내 전화 안 오고 그 다음 아침에도 전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저는 이제 일찌감치 일어나서 그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날 저녁에 그랬으니까 일요일 날 이제 제가 36대학 보건대학원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야 돼. 그 이제 강의를 하러 가면서 삼국대학 가는 동안에 내내 그거 걱정하고 그러니까 웃기니까 또 차 세워놓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마귀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그 우리 학생들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털어놔야 앞으로 이 마귀를 더 많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막 확 털어놓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난 전화가 왔어요. 형한테 목소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얼마 안 하는 거니까 뭐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그 공장에 가서 적당히 중고 있으면 끼워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끼워놓고 제가 그런 문자로 얼마 구좌번호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3만 원 뭐 일로 넣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3만 원 넣고 나니까 얼마나 이거 가지고 아시겠어요? 예. 네.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구 믿음 좋다 뭐 많이 깨달았다 했어봐야 실전에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정말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는 갈대 불과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태, 현실 예. 그래서 이런 내 자신의 부족한 것,
사도 바울도 여지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목회자한테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신학교에서는 부족한 것을 목회자들이 나타내지를 뭐요? 말라고 가르친다고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 예. 그러면 목회자가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저는 별로 그래서 괴롭지가 않습니다. 왜? 이거 막 털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미국 생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만약 자기 애들이 애들 중에 하나가 마약을 한다면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하면 기도 요청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피하다는 거죠. 이 창피는 마귀가 주는 마음. 이 창피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창피하지도 않냐. 이것은 깊은 무속문화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라. 그 권위주의 문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은 가망이 뭐예요? 없어요. 그러면 이 율법사 얘기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교훈이라면 나는 일찌감치 사표를 뭐예요? 내야 될 입장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기를 뭐예요? 바라고 읽어야 돼요. 그것은 아닐 것이다. 왜? 왜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 가르침하고 십자가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십자가는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 놓고 뭐예요? 내 피를 마시고 들어오너라. 양의 가죽 옷을 입고 뭐예요? 나에게로 와라. 그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자세히 보자. 맞아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저 질문 참 형편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는다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마귀가 넣어준 사망적 개념에 도덕적 개념에 탁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구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랬게? 네가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그 직격탄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그 예수님은 저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심한 거야. 뭐가 돼가지고? 율법 전문가가 돼가지고 저런 질문을 던지니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겠냐 이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사 이렇게 여기는 보시고 사랑하사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명히 이 율법사가 율법을 이해를 하지를 뭐예요? 못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너는 율법을 잘 이해를 하지 뭐요? 못한 것 같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지를 뭐요? 모르고 묻는다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예수께서 이랬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 뭐요? 기록되었으며.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 질문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로 끝나지 않은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예.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여 이거 일어나 놓으면 이거 참 기록된 대로 하자 이렇게 나오면 막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돼 있는 거는 기록돼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기록돼 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내가 바로 읽느냐 잘못 읽느냐 이게 문제구나. 바로 읽느냐 잘못 읽느냐는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읽을 것이냐 예. 마귀의 영으로 읽을 것이냐 도덕적으로 읽을 것이냐 생명적으로 읽을 것이냐 이겁니다. 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Perfect answer. 제가 시험 문제 답안이라 그러면 뭐예요? A. A 플러스입니다. 왜? 틀린 건 있어요? 없어요? 대답에. 전혀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답안으로서는 100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저 답이 뭐예요? 0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에 기록된 것 줄줄 외는 것은 뭐예요? 100점. 그러나 영적으로는 0점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회에서도 고신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 고신이라 그랬죠.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 입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율법사 입으로 나오면 저건 생명이 아니야. 저 말은 뭐예요? 죽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도 잘 뭐하고? 받들고 이웃도 잘 받들고. 자, 예수님 이제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보십시오. 이거 예수님이 정말 희한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러면 율법사가 대답을 맞게 했다는 이 말입니까? 문장에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본문만 보면 이렇습니다 라고 써. 그래서 본문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된다? 그 속에 숨어있는 영을 봐야 된다. 자, 내 대답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네 대답은 맞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진짜 들어야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대답은 뭡니까? 이 내 대답이 옳도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사한테 뭐라 그러는 게 진짜입니까? 만약 이 율법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명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영어로 하면은 이겁니다. Your answer is correct.
여러분 답이 아무리 오라 봐야 소용없습니다. 누가 오라야 돼요? 네가 사람이 오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상적인 예수님의 반응은 You are right. 너가 옳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네가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네 대답 참 잘했다. 대답은 맞다. 그래서 자, 왜 제 말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냐고 하면은 그 다음 예수님의 말이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살리라. 자, 뭡니까 이거? 이를 뭐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이 줄줄 웬 것을 행하고 있지 뭐예요?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행하라. 그러면 뭐예요? 자, 이 말 심각한 말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은 이 율법사가 지금은 죽었답니다. 너는 생명이 뭐요? 없다. 생명이 뭔 줄 모르고 있다.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율법만 줄줄 외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내 품성이 뭔지 생명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번 네 말대로 한번 그 율법을 줄줄 웠는데 그대로 행해봐라. 자, 만약 그런데 이 율법사는 지금까지 자기가 얘기한 대로 행하고 살고 있게 아니게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제 나오는 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 율법사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뭐요? 내보이려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사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이미 주위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고 있는데 내보고 죽었다고 하니까 더 도와줘야 될 이웃이 뭐예요?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웃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강도 만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얘기 잘 아십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그 비유를 말하시는 이유의 그 목적이 뭡니까 지금? 율법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율법사의 질문에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뭡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여러분이 여기서 찾으셔야 돼. 그렇죠? 이 율법사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얘기 잘 아시는 얘기니까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해놓고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하여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내가 지금 네가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네 이웃을 얘기했다. 그 이웃은 누구 중에 한 사람이다? 누구 중에 한 사람이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누가? 자, 여기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의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이 율법사의 처지를 무엇으로 비유한 겁니까? 율법사 자신의 처지를 강도 만난 자로 비유하는 겁니다. 네가 뭐 남을 도와줘서 구원받을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가지고 진리는 다 틀렸어. 그리고 거짓 도덕 속에서만 네가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었어. 너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다. 그러면 네가 강도 만난 자인데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냐? 가로대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자비를 베푼 자가 자비를 베푼 자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주위에 이웃이 많은데 그 이웃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돼? 이 율법사한테 돈도 갖다 주고 과일 박스도 갖다 주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예요? 율법사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게 개념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 이 율법사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누가? 자기가. 왜? 이 율법사는 누굴 몰라요 지금? 이 자기를 모르니까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웃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그러면 또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가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니다 할 때 저게 율법사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예. 네. 저는 이 성경대로 하면 못 깨달은 것 같아요. 누구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대답해야 될 대답은 뭡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는 말 대답도 결국은 무슨적 대답입니까? 도덕적 대답. 그러면 왜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못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마리아를 입에 올리기가 뭐요? 싫어. 여러분 그래서 참 그래서 만약 이 율법사가 예수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된다면 그 사람은 이웃을 더 사랑하겠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뭐예요? 훨씬 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살겠죠.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이 하라고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네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구의 초점을 맞추라? 나 예수의 초점을 맞추라 라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뭐 간단해서 좋죠. 간단하지만은 위선자를 양산하는 가르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 이웃 도와주고 잘 있어.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해. 누구보다는 더 이웃을 더 잘 도와줘. 저 울산의 장만춘이보다는 이웃을 내가 더 잘 도와줄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해서 저 사람이 장놈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뭐예요? 나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에 지금 많은 교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한번 돌아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 우리 교회는 이 계시록 다니엘서 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영혼이란 말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라 그래야 됩니다. 죽임을 당한 뭐예요? 선지자들, 순교자들. 이라고 해요. 그런 혼들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영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영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된 저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죄인들입니다. 땅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망을 의미합니다. 생명에 거하지 않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아니죠. 심판하여 우리 피를 복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천주교의 그렇죠. 그 사형 화형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복수하여 달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의 품성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생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지만 살은 사람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순교자들이 복수해달란 말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순교자들은 좀 이 하나님 가르칠 때 많이 졸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요, 이건 아니다. 이거 곤란하다. 왜 선교자들이 복수해 주시기, 언제까지 기다려야 복수를 해 주십니까? 우리 피를 신은, 우리가 흘린 피를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읽었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읽으면 말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읽으면 말이 돼요. 그렇죠. 이 나쁜 놈들이 나를 죽였으니까 우리는 의인들이니까 복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 복수를 이때까지 안 해 주시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무슨 말일까? 생명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생명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아는 순교자들은 그 뜻으로 얘기했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원수 갚는 방법이 뭡니까? 네 손으로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럼 그 진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일까요? 그 진노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노입니다. 도덕적인 진노는, 자, 이 자식이 내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이래가지고 지금 몸이 말이 아니고 지금 병이 들고 지금 간이 나빠져서 황달이 누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벌하러 간 게 아니라 찾아간 게 아니라 방문한 게 아니라 뭐 하러 방문했어요? 구원하러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이제 이 애비하고 같이 가자. 설악산에 좀 가자. 가서 마음을 바꾸고 뉴스타트 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여러분 어쩌니까 우리 이준우 목사님이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뭐 병 같은 거는 뭐 낫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이 체험을 하니까 스무 가지나 되는 그 병 중에도 제일 고약한 병, 여러분. 자율신경. 자율신경, 실 뭐라 그래? 실조증. 심각한 병입니다. 이 몸에 기운이 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소화도 느리고 모든 게 느려요. 이거 치료 방법 없습니다. 그게 지금 확 신나버렸다. 그러니까 병원서 절대로 안 난다는 병이 말씀으로 뉴스타트로 나왔으니까 이제 뭐 병이라는 건 낫는 거고 저렇게 확신을 가지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영이 탁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영이 확실한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도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무당이 알아보고 미안하지만 가주시라고 합니다. 무당의 영은 절대로 쪽을 못 씁니다. 왜? 영은 영을 볼 줄 압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들이 볼 때 내가 영을 가진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실력만 가지고 학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이나 가르치고 율법이나 가르치고 이거는 악령들에게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왜 영들이 이렇게 볼 때 뭐라 그래요? 보니까 속에 있어 없어 힘이 에너지가 없어 자기가 더 강하거든. 그럼 강한 자신 있는 악령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덮쳐버립니다. 왜? 자기 힘이 강하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 영들의 세계는 참 희한합니다. 우리 딸이 말입니다. 이 남자친구하고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우리 그 큰 딸은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영혼 불멸설이 엉터리고 뭐고 다 알아요. 근데 막 그거 알아도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 그러면 수소문을 해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면은 죽은 사람을 불러준대요. 자기가 배운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 달라, 그거는. 아니야. 자기 배운 대로 죽은 사람이 올 수가 뭐예요? 없어. 그러나 무당들은 그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같아. 하더니 이제 순서를 쫙 사람들이 기다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줄 서서 기다렸대. 그래서 이제 순서가 탁 되면 그 제사장이 탁 나와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그 누구. 그럼 제사장이 탁 기다려.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오는 거야. 와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예요? 말을 하는 거야. 목소리 꼭 같은 거야.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래서 뭐, 잘 있냐? 막 그러고 막. 예? 그리고 뭐 손도 잡고 안 보이지만 뭐 잡힌대. 감각이 오는 거. 그 마귀가 이 뇌에서 영파로 다 장난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됐대. 그 누구를 찾는? 자기 차례가 딱 됐는데 딱 보더니 미안하지만은. 너는 도와줄 수 없어. 그 왜 그러냐? 나는 우리 애인이 너무 보고 싶다. 너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왜? 너 뒤에는 내가 알고 있는 영보다 더 강한 영이 너를 지키고 있어. 그래서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전화 온 거야, 저한테. 아빠, 내가 사단교회 갔어. 우리 애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란 거 알면서도 갔는데 역시 아빠 말이 맞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게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 그런 수많은 이 투쟁 끝에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아들아, 이리 와라. 근데 이 아들이, 넣어서 이거예요. 자, 넣어서 크고 저 어떻게 해야지. 아, 또 옷 좋다고 주저앉으려고 그러죠.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놓고 쓰러지는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 나에게 손해를 입힌 원수는 큰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 죄인을 아직도 사랑하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러나 이 아빠는 얘를 끌고 갈 수도 있는 힘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 그러나 무엇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없나?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끌고 갈 수가 없는 때 느끼는 그 갈등. 그러면서 이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더 큰 통정 은혜를 보내면서 아, 이제 써가. 왜 그렇게 죽으려 하느냐?
에스겔서 나오죠. 그렇죠. 네가 어찌하여 뭐요? 죽으려 하나. 그게 분노입니다. 네. 그 분노하심에 우리의 원수를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뭐요? 그 원수를 어떻게 구원해낼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나 내 손에 맡겨라. 내 진노에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 예.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오라. 네가 그렇게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그의 머리에 뭐요? 숯불을 올려놓으리라. 그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말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말 무슨 말일까 해서 제가 성경으로 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숯불 성경 구약 성경에서 숯불. 그래서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잠언 25장을 인용했더라고요. 잠언 25장 꼭 같은 말이 있거든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그 잠언 25장에 나오는 숯불이 뭐냐? 숯불 쫙 찾아보면 그 뭐게 여러분? 숯불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유명한 숯불. 숯불은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숯불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제단에 올리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네. 어린 양에 뭐가 올라갑니까? 어린 양에 기름과 콩팥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기름과 콩팥을 제거해서 단위에 불살하라. 레위기 3장. 그렇죠? 그건 뭐를 태운다는 겁니까? 내 죄를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내 죄를 없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콩팥과 기름이 타는 냄새는 나에게 여호와께 뭐요? 향기로운 향기라. 예, 죄인의 죄가 타는 냄새야말로 하나님께 향기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 숯불이란 게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서 6장 6절인가 보면 5절인가 보면 이사야가 나는 이제 뭐예요? 화로다 죄인이구나. 이제 이 하나님을 보좌를 보았으니 나는 죽었구나. 그랬더니 제단에 뭐예요? 네, 숯불을 가져다가 내 입에 갖다 대며 하는 말이 네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숯불은 죄 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원수를 데려다 놓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성령으로 감동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뭐예요? 백성이 함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노니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으니까 나중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사나 말이 많이 나와도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성내지 우리처럼 성내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진노하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피를 복수해 주지 않겠 아니합니까? 라는 말은 무슨 아직도 왜 그렇게 복수를 못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저 6장 10절의 말의 내용은 뭡니까? 왜 아직도 우리를 죽인 그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11절이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11절이 말이 돼요. 11절은 뭡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형제들 너희 친구 순교자들과 그렇게 지금 선교사들도 너희들처럼 뭐예요?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죠. 이 말은 이대로 써놓은 대로 읽으면 말도 안 되죠. 아직도 내가 너희들 복수를 못 해줘서 미안한데 그 복수를 아직도 못 해주는 이유는 죽은 숫자가 덜 찬 것 같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숫자가 1,000명은 돼야 되는데 지금 한 720명밖에 안 됐다. 1,000명 죽을 때까지 천명 선교사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 죽인 놈들 내가 박살내 주겠다. 그 얘기는 아니죠. 대답의 내용은 뭡니까? 그래, 참 걔네들 너희들 죽인 애들 회개시키기가 뭐요? 이렇게 힘들구나. 아무래도 순교받은 너희들처럼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순교자가 뭐요? 더 나올 수밖에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품성. 예? 이 품성을 보지 않으면 뭡니까? 그 녀석들 박살내고 싶은데 숫자가 아직 덜 돼가지고.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저것을 도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 이후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 됩니까? 예, 우리는 숫자를 채우는 사람이 되고 만약 숫자가 채워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원수들을 사정없이 박살내리라. 그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칠재앙, 인나무 새끼들 끝까지 회개 안 하는 놈들은 뭐야? 드디어 박살을 내요, 칠재앙.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재앙이 결국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성도들의 복수를 해주는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사망의 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책이 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죠. 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재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가 말을 안 들으면 열 재앙을 갖다 부어가지고 혼을 내가지고 굴복을 시키는 그런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얘기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예?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말씀이 담긴 뭐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내 입에 펴시니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뭐예요? 재앙의 말씀이다.
자,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하러 보냅니까? 구원하시기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뭐예요? 슬픈 노래,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었더라. 보니까 무서워요. 막 슬프고 비참하고, 예, 장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이 중요한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뭐요?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자, 뭐를 소화하라는 겁니까? 말씀인데 무슨 말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가지고 가서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뭐예요?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제 애곡 애가 재앙의 말씀도 알고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무서워, 그렇죠? 그런데 입을 벌리라 해서 먹고 소화를 시키고 나니 뭐예요? 그랬다. 그럼 일곱 장의 말씀도 꿀 같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예. 재앙 그럼 무조건 내 우리 도덕적 관념인데 그래 그놈 새끼들 재앙을 퍼부어가지고 죽여야지. 여러분. 그러면 품성이 어디 나타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재앙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할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재앙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재앙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저는 재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다. 마지막 카드. 그래서 애굽의 열 재앙도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죠. 뭐 열 재앙이나 칠 재앙이나 뭐 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뭐냐? 그걸 좀 더 재앙을 마지막 카드로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아주 돈이 많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유한 의사예요. 그래서 선교 사업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업은 고아원을 잘 돌보는 사업.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돈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업가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느 고아원에 갔는데 아주 똘똘한 남자아이를 꼭 우리 장만춘 장로 같은 아이를 이제 발견했다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냥 만추입니다. 딱 보니까 눈빛이 달라. 물어보니까 연고자가 아무도 없어. 얘는 앞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면 훌륭한 전도자가 되겠어.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너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목사 되기 전에 먼저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명령.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정말 생명적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적으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까? 그렇죠. 명령을 할 때는 이 명령을 받는 자가 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체적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명령을 합니다. 내가 훈련시켜놓고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임무를 준다. 이거 무엇을 무엇을 완수하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 못합니다. 왜 명령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뭐예요? 예, 피조물은 아무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사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그러는데 와이프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영감을 받은 분이라는. 와이프는 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냥 그 말에 골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만큼 이분은 뭐예요? 이 생명의 투철을. 그러니까 만춘아, 너는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명령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얘는 고하니까 안 돼. 뭐 학비도 없어. 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예,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도록 해주도록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명령으로 알아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준행하겠나이다. 유대인들이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면 안 됐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유대인들은 알아서 끼겠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그걸로 뭐 아시겠어요? 생명 개념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전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돈을 도와주겠다 이런 말도 뭐예요? 안 하고 그걸로서 끝나고 제가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무명으로 계속 돈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만춘이는 누구한테 돈이 오는지 매월 1월 1일 뭐야 1월 첫날만 되면 뭐예요? 500만 원씩 탁 타고 아저 1000만 원씩 탁 타고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무명시로 보냈냐 하면은. 이 사람은 철저히 자유의지를 뭐요? 존중하기 때문에. 첫 한 몇 년 동안 누가 보내는지 궁금해 죽더니 나중에는 뭐요? 이제 뭐 당연한 게 돼버렸어. 매월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잘 한 거예요. 의과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이 친구 문수로부터 비밀리에 듣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문수가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만충이가 문선명이한테 지금 흥비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비상사태 아니에요. 누가 말려도 안 듣습니다.
박사님이 나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큰일이네. 네, 큰일이네. 그래서 제가 문수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 문수, 너 그럼 만춘이한테 가서 이때까지 매월 천만 원 보내는 사람이 이상구 박사라고 일단 얘기를 해라.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면은 뭐가 좀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수가 가서 얘기했어요. 야 만춘아, 너 매월 천만 원씩 온다고 했는데 그 누가 보는지 모르지? 그 지난 20년 동안 이상구 박사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만주이가 나 이상구 박사 그 사람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 고원에서 보고 누군데? 에이 그 사람이 뭐 돈을 보낼 리가 있나? 안 믿는 거요. 즉 자기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도록, 어떻게 해야든지 믿도록 하면은 감사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 말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문수가 오더니 박사님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이상구 박사가 돈을 보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예. 이상구 박사는 만춘이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단번에 송금을 끊어버릴 수는 끊어버리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참 자비로우신 박사님이라 제가 문수 보고 그랬습니다. 문수야, 만춘이한테 가서 다음 달에는 100만 원이 모자라게 보내겠다고 그래. 그래서 만춘이가 뭘 그런 소리 하면서 난 안 믿어. 천만 원 올 거야. 매월 이때까지 뭐요? 틀림없이 천만 원 왔으니. 아 다음 달 1일에 탁 보니까 뭐예요? 응. 900만 원이 왔어. 아, 이 정도 되면은 이상구 박사가 돈 보낸다는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 그래. 그 이상구 박사가 너 통일교 가는 거를 내보고 말려달라고 그러는데 내 말 들어. 이제 문수가 모세 역할을 하는 거죠. 야는 뭐예요? 바로고. 예. 그러니까 천만 원이 900만 원이 된다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예. 나일강을 잘 보호하시다가 나일강 속의 생태계를 보호하시다가 나일강에서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나일강이 썩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썩으면 다 죽잖아요. 애굽인들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 애굽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 증명은 그런 증명은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뭐요 마음으로는 아플까 안 아플까 왜 상대방을 괴롭히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는 방법이니까 재앙은 하나님께 가장 괴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제가 이 모세 문수 보고 그렇게 설득을 해라. 그랬더니 만추이가 뭐라 그랬게 아 다음 주부터는 통일교 안 나온다.
약속을 해서 이제 문수가 와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다행이다.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뭐요? 없어서 난 너무너무나 안심이 된다. 그런데 문수가 또 핸드폰이 와서 바사님 이번 주에도 갔답니다. 그러면 800만 원 이라 켜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 장자의 목숨 생명까지 드디어 생명. 예, 내가 손을 떼면 뭐예요? 죽는다. 그래서 바로가 그 열 번을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까지 자기가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 어쨌든지 뭐요? 그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 그런데 7장 보면은 재앙이 깊어갈수록 악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더 하나님께 예, 참남. 죽일라면 죽여 이렇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7장을 통하여 그 악인들을 다 뭐요? 하나님 품성을 알고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노력을 하시지만 악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죄인들의 거부를 시인하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입니다. 무슨 뭐가 심판의 순간이에요? 응? 어쩜 better than that? 만추라! 이리 와라! 싫습니다! 이럴 때 얘를 어떻게 해요? 다시 끌어올 수 없는 입장을 하나님이 아! 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모습을 보고 인내하시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 저는 심판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럴 때 우리 환자분들이 자 하나만 잠깐밖에 안 걸리면 되고는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자, 이 악한 종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악한 종이 마음을 상하여 주인이 드디어 온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도 더불어 마시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도덕적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막쳐.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랬어 하면서 예. 지옥에 가고 싶냐고 이랬어 하면서 예. 때리며 술 친구들은 누굽니까? 그 악령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끼리 요새 설교해도 듣지 들어먹질 않다 했으면서 그 얘기죠. 그러면서 악령을 거짓의 잔을 먹고 마시게 되면 드디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어미 때리고 맞아서 싸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도덕적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어미 때리고라고 왜 번역을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라서 어미 때릴 리가 뭐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확고히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저건 진짜 조작 중의 조작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킹 제임스를 보고 끝나겠습니다. 읽으시면 And shall 뭐예요? Cut him asunder. 여기 때린단 말 있습니까? 어디 때린단 말 있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자른다는 말입니다. Asunder. 이게 상당히 옛날 영어입니다. 요새는 별로 안 쓰는 그런 영어인데 Asunder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이 아주 친한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 그래서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왔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자? 선다. 분리된 게 선다입니다. 예, 그 선다 이런 뜻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선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에도 선다 나오고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뭐예요? 길을 나눠서 간 거 제자들이 선다 해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서 그 단어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왜 이 이제 가라지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누는데 강제로 나눈 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 나누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누어져버려. 네.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열두 제자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선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조심하십시오. 네. 아주 지극히 도덕적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오케이.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거 또 알고 보니까 뭐더라? 예, 방문하시다. 예. 이거를 다시 번역해서 정말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다시 가르친다면 바로 이것이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와이프인이 쓰신 책 그 뭡니까? 비유 쭉 나오는 책. 예, 실물교훈. 예. 실물교훈 맨 끝에 가면 와이프인이 이 세상 끝에 이 세상 끝에는 무엇은 어떤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다. 그 품성이 빛입니다. 그 품성을 오해하는 어둠을 여러분 밝혀줄 수 있는 정말 품성의 빛 생명의 빛, 우리 모두가
빛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으로 사랑이라고,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그 사랑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우리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당신의 영을 갈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마릅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의 물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씻어주시고 더러운 것 씻어주시고 저희들 갈증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그 너전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